자, 의류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올라가는 섹터 안에서 의류주, 뭐 신성통상, 예전에 포트폴리오 안에 있었던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코엘 패션, 뭐 그리고 최근에 의류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감은 주춤하는 듯 했는데 패션 업계들이 대다수가 온라인 쪽으로 지금 살 길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비대면 구매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면 패션 쪽은 거의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패션 쪽, 온라인 매출이 높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절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간다면 이제는 옷도 거의 다 뭐 비대면으로 뭐 물론 명품 빼고는 거의 다 지금 비대면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펜트업 효과도 작용되고 있고 보복 소비에 대한 영향 때문에 고가 의류 같은 브랜드들의 매출은 계속 늘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정말로 비싼 브랜드는 잘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설프게 이제 가격이 뭐 비싼 거, 싼 거가 아니 아예 싸든가 아예 비싸든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소비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안 골프 의류주들도 좀 상승세 탔고 F&F도 좀 보였었고요. 오늘장에서도 네. 좀 F&F 상승분을 켜고 있습니다. 이 섹터의 좀 최근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골프 수요 늘어나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추세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휠라홀딩스 월봉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은 오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빠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FNF 같은 종목들 보면은 여기는 이거 최고점이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최고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야말로 이제 또 은봉일 때 5일선, 11선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도 아직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또 크리스 FNC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뭔가 지금 최근에 또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소외 종목들이 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문제가 없고 모든 의류주들의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 또 뭐 관련주마다 차별화되는 분위기는 있지만 유행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매출 자체 온라인 쪽 골프웨어 이쪽에 대해서는 최근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볼까요? 조금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코엘 패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하고 또 상표 사용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DKNY 라이선스 계약으로 골프웨어, 언더웨어 이쪽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국내 홈쇼핑하고 온라인 채널 런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CJ 온스타일하고 블루라벨에 대한 상표 사용 계획이 체결을 하면서 여성복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명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서 세대층, 전 세대층을 좀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성장 동력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골프존 홀딩스, 골프 관련주들이 정말 괜찮거든요. 그렇죠. 골프웨어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매출 성장 기대하고 있어서 또 로젠텍배를 여기서 인수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사업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경쟁력이 강화되고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매매 전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입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거래량이에요. 일단 일봉상으로도 상승 장악형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웬만큼 거래량 터지지 않는 종목들은 다 빠지기 때문에 자 지난달 거래량을 봅니다. 좀 오른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달에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고 이번 달 위로 치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끝나지 않겠다는 이런 종목들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주차트도 지금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고 그럼 분봉으로 이제 잡아봐야 되거든요. 매수 타점을 아무래도 이제 올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 이 8,000원에서 8,150원 요 라인이 1차 매수 박스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뚫을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면 당장 뚫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8,800원을 1차로 보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만 원에서 한 12,000원 정도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손절가를 제가 7,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에서 7,700원이 이탈되면 또 흐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7,700원 손절가를 딱 지키고 위에 한번 급등하는 걸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